안녕하세요. 향기동동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췌장에 좋은 혈자리, 그리고 셀프 지압하는 법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점 보이시나요? 여기를 내백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만성 췌장염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혈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내백혈이 어디 있는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손등에 있어요. 그리고 손등에 있고 또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 그래서 사이에 이렇게 손가락 관절과 그리고 손 관절 사이를 이렇게 넘어와서 손등 쪽에 요환부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잡히거든요. 그 부분이 내백혈입니다. 그러면 같이 지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이쪽에 저기 보네요. 네, 손. 자,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주먹을 쥐어주시면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사이 이렇게 손등으로 올라오면 여기에 그 손가락과 손 사이에 큰 관절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손 관절 사이를 지나서 넘어오면 이렇게 바로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바로 손등 쪽에 바로 쏙 들어가는 이 요환부 그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쪽. 이 부분이 바로 내백혈이에요. 그리고 한번 자신의 내백혈을 만져봐 주세요. 찾아봐 주시고, 자, 세 번째, 네 번째, 자, 손등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큰 관절 지나서 바로 쏙 들어가는 부분. 네. 이 부분. 그래서 한번 같이 지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백혈을 지압을 하실 때는요. 자, 엄지손가락은 손바닥 쪽에 두고, 자, 검지는 손등, 바로 내백혈을 이렇게 지압하면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러면서, 자, 숨을 내쉬어 보세요.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자, 지압에 그 지그시 누르는 힘을 좀 풀어주시고 다시 내백혈을 지압하실 때는 다시 숨을 내쉬어 주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다시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렇게 오른손, 왼손, 두 손등에 있는 혈이기 때문에 양쪽 손 다, 네, 지압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이렇게 췌장 건강에 도움되는 혈, 내백혈. 자, 찾기도 쉽죠?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사이, 그 손등, 바로 관절 넘어서 그 내백혈을 이런 식으로 지그시 눌러주면서 지압을 해주시는 거예요. 찾기도 쉽고 또 쉽게 지압할 수 있는 내백혈 오늘 알아봤습니다. 나 췌장 건강 관리를 위해서 내백혈 셀프 마사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췌장에 좋은 에센셜 오일 그리고 음식 이렇게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